그러니까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더 되겠다 그런 얘기니까. 아, 원리가 이제 감자를 덩이 줄기라고 네. 하잖아요. 이 줄기가 올라오면 땅속에 있는 줄기에 감자가 이렇게 이제 알이 형성이 돼요. 근데 줄기가 많다는 얘기는 감자 알이 더 많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개수가. 예. 근데 이제 감자를 굵고 크게 키우려면 줄기를 이제 숫자를 줄이고 감자 맺히는 숫자를 조절을 해서 감자를 키우는 쪽으로 농사를 하는 건데요. 사과 꽃 따주듯이. 예, 기술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굳이 먹으려고 농사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저는 다 키우고요. 아무리 줄기 수가 많아도 무조건 감자를 줄기 수대로 다 다는 게 아니고 위에 올라온 세력에 맞춰서 감자는 매달고 키우더라고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줄기가 많다고 해서. 명선이 지금 감자가 올라온 게 줄기가 많다고 걱정이 돼서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 감자 이제 눈이 있는 수만큼 이제 줄기가 이제 나오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한두 개 남겨놓고 솎아줘요. 굵은 것만 빼놓고 이제 솎아주고 그렇게 관행농에서는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과나 배 예. 예. 이런 것들이 옛날엔 그냥 뒀지만은 지금은 이제 관리를 해서 이제 한 나무에서 달수 있는 그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굵은 것을 몇개 하려고 사과 같은 것도 뽑힐 때 그것을 따주거든요. 상당분을 따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굵은 게한 나무에 이제 50개 달린다. 뭐 이런 의미죠. 그냥 놔두면은 뭐 300개 달려서 작고 상품성이 없어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속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먹는 자기가 식량으로 먹는 감자를 키운다는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굳이 총량적으로는 거의 같을 테니까 굳이 속가주는 그런 애를 쓸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능사님, 감자가 뿌리 작물입니까? 줄기 작물입니까? 덩이 줄기라고 얘기를 줄기죠. 합니다. 예. 근데 줄기를 굳이 그거를 조절할 필요가 있나요? 줄기 작물인데? 시장에서의 아, 상품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상품이라는 건 어쨌든 알이 굵고 크고, 보기 좋아야 되니까. 그런 걸 원하니까 시장 판매를 위해서 감자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알이 굵은 거 숫자를 조절해서 키우려고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심은 감자는 이게 4월 4일부터 심어갔던 건데 얘는 자주 토종 감자예요. 자주 감자. 그렇죠? 예. 근데 줄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말 그대로 줄기가. 그렇죠. 이게 무슨 통으로 심기도 했고요. 예, 통으로 통으로 심어서. 심어서 눈이 많기도 하고 한데 제가 이렇게 심어봐도 굳이 저는 이걸 줄기를 솎고 열매를 몇 개만 남겨서 키워야 하는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키우는데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교감 선생님이 질문을 던진 거고, 지금 4월 4일부터 저희가 파종을 4차에 걸쳐서 해왔는데, 자, 감자가 나왔고, 옥수수가 어떤 거죠, 옥수수가? 아, 이게 지금 옥수수. 예, 이게 검정철 옥수수. 옥수수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쪽에 보면은 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오랜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리는데, 풀이 올라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을 잡느냐가 이 농사의 관건인 것 같은데, 여기가 한겨레 소로리 토종학교 실습 텃밭이라 학생들이 있으면 풀을 같이 잡기에는 뭐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아직 학교는 시작이 되지 않았고, 이게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교감 선생님?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풀을. 일단은 이 작물 속에 있는 부분들은 예.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지금 오늘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 비가 와서 흙이 이제 축축한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지금 뭐 긁어줘도 비가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곧바로 이제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비가 그친 다음 주로 일단 연기를 해서 그때 이 작물과 작물 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한번 다 긁어줄 예정이고요. 나머지 아직 안 심겨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있다가
뭐 한 열흘 내지 보름 있다가 아주 뿌리가 세지 않을 때, 힘이 좋지 않을 때, 그때 이후에 이제 그런 한번 경운을 해줄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한 번에 전부 다 파종을 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파종을 하셨어요. 네. 예. 지금 감자는 세 줄을 먼저 심고 감자가 추가적으로 또 심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 감자는 다 심겨졌습니다. 다 심어지고, 그럼 옥수수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옥수수는 앞으로도 한 서너 차례 정도 더 심을 예정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일단, 옥수수를 일정 간격으로 심어서, 아, 일단 옥수수가 자라고, 옥수수가 일정 정도 자라서 잎이 좀 커지고 하면 아래쪽에 잡초가 성하는 걸 좀 세력을 저 좀 제어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햇빛을 차단시켜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심겨질 작물 중에는 고추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벌레가 성하는 작물들이 심겨지는데요. 예. 이런 작물들의 옥수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적을, 또 식물 상호 간의 천적을 이용하기 아. 위해서는 옥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어쨌든 늦가을에 먹는 옥수수까지 꾸준히 서너 차례 심을 생각입니다. 아, 이 옥수수가 다비성 작물인데 얘가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얘가 땡겨버리면 다른 작물한테 혹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데. 아, 큰 문제 없습니다. 처음에 심은 옥수수는 어쨌든 넝쿨 작물을 이어짓게 하기 위해서 예. 좀 일찍 심고 또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촘촘하게 심었는데요. 2차 파종부터는 외줄로 심거나 아니면 심는 간격을 드물게 해서 예. 심는 방식을 처음하고 좀 다르게 할 거고요. 또 옥수수는 다비성이라고 하지만 뿌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예.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자라니까 지표면에 좀 뿌리가 얕은 작물한테 뭐 영양 때문에 경합을 하고 다른 작물이 못 크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 지금 콩도 파종한 걸로 아는데 콩은 어쨌든 뭐 질소비를 만들어 주잖아요. 콩은 아직 심겨진 게 없습니다. 아직 안 심었습니까? 그럼 예. 콩도 심을 예정이죠. 예. 아하. 그럼 그런 것들이 혼작이 된 가운데 서로 좋은 영향을 줘서 이 800평의 너른 밭에 23가지의 토종 작물을 심어서 무난히 잘 기른다. 이런 계획인가 보죠? 지금까지 심겨진 게 23가지로. 4가지가 되고요. 예. 지난번에 2가지를 더 심었거든요. 아. 이후에 넝쿨콩이나 동부, 그리고 여름 과일 종류 해서 한 10여 종 이상이 더 심겨질 계획입니다. 여름 과일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토종 수박 중에 흑수박도 있고요. 예. 좀 길쭉한, 검은고 길쭉한 산수박이라는 종류도 있고요. 어허. 그리고 참외 종류 중에는 사과 참외, 개구리 참외, 먹 참외,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또 심겨질 예정이고요. 아, 그러면은 이 작물들 사이에 지금 참 과일 얘기만 들으면은 눈이 동그래지거든요. 뭐 먹참에 뭐 그리고 수박 뭐 이런 것들 정말 기가 솔깃하는데 이게 더불어 같이 무난히 생육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잘 자랄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감자 생육만 봐도 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과일을 심어도 토질도 좋고 예. 땅에 좀 영양도 충분해서 예.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교감수님, 이게 저희가 참외 막 수박 나오니까 갑자기 또 달라지는데요? 전혀 기대를 못 했었던 건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 과일 말씀하시는데 예. 웬만한 분들은 요즘 그런 수박이나 참외를 심질 않죠. 굉장히 이제 길르기 힘들거든요. 옛날 우리 부모 때는 집집마다 그것이 과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 밭에 텃밭에 조금씩 심어서 이제 먹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사 먹는 개념들이 되고 각 농가에서 전혀 심질 않아요. 아. 하기 때문에 진짜 탐나고 감칠맛이 나는 아주
아주 흐뭇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외를 따먹는다. 예. 아, 예. 능산 선생님 플랜대로 농사를 지어간다면 우리는 상당히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예. 이런 기대가 있다는 거고요. 아, 예. 먹을 게 있다는 게 과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예. 지금 생각을 못하거든요. 일반 농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게 혼작이 가능하다니까 이게 참 또 더 네, 네. 이채롭고 재밌는 건데 자 문제는 능선생님 이게 문제는 풀인데 오늘 비가 오고 내일까지 비가 오면 비 그치고 나서 3일 후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면 벌써 풀이 그냥 잔디밭을 잃을 건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이게 문제인데 이르게 심는 작물들 감자나 옥수수처럼 좀 이르게 심어서 풀이 성하지 않을 때 자라는 작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풀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괜찮거든요. 지금 보셔도 예. 풀이 성하기 전에 옥수수나 감자는 이미 좀 올라왔죠. 어느 정도 자랐고요. 예. 예. 사이사이에 풀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긁어주면 해결이 되거든요. 아, 긁어준다? 예, 겉 표면만 긁어주면 해결이 되는데요. 예. 아, 다음부터 심겨지는 과일이나 채소류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 성하는 게 예. 많이 걱정이 되죠. 어차피 아하. 온도도 좋고 잡초하고 작물들하고 함께 경쟁적으로 자라게 돼 있는데요. 그거부터는 그래서 옥수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옥수수는 결국은 밭작물에서는 필수 작목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이 혼자 갈 때는. 제가 심어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작물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병충해 문제도 그렇고, 예. 잡초 성한 거 억제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결의 소로리 토종학교 예비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풀을 오늘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하늘이 참 단비를 주시다 보니, 참 농작물엔 더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아직 계약이 안 돼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저희가 풀을 잡으러 왔지만 비가 내리다 보니까 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중에는 풀을 잡아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지금 눈에 보이는 풀들이 제법 또 무성해질 겁니다. 그것을 직접 농기구를 가지고 풀을 한번 긁어줄 겁니다. 자, 그거는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토토생 임원랜드 토종생태단지 토종포에는 24가지의 토종작물이 심겨진 가운데 아주 건강한 생육을 하면서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로리 리포트 현장이었습니다.